네,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KT KTF 프리미어리그 2004 개막전 경기가 벌어진 이곳은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 멕시코입니다. 자, 앞선 박성준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개막전 첫 경기는 변길섭 선수가 최대 스타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차례차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KT KTF 프리미어리그 2004는 이제 오늘부터 15주간의 대장정의 막이 올라갔습니다. 총 상금 1억 2천 규모로 이제 20명의 전사가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개막전 경기 이어서 내일도 개막전 경기가 이곳에 있게 되죠. 바로 내일은 강민 선수, 이훈열 선수, 한은열 선수, 김성재 선수, 서지훈 선수, 정학승 선수, 그리고 박태민 선수, 박정길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진호 선수, 이묘한 선수가 임진노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네임밸류만으로도 이 KT, KTF 프리미어리그는 꿈의 리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프리미어 리그죠. 예. 예. 골라서기도 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에 못지않은 많은 그 게임팬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올스타전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이벤트전의 성격을 띠고 선수들이 네. 좀 재미를 위주로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네. 네. 지난해 어떤 그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던 이훈열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이훈열 선수의 표정도 2004 KT KTF 프리미어리그를 앞두고 참 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규모니만큼 그렇죠? 규모도 그렇지만 많은 그 또 새로운 그 선수들이 이번에 그 KT KTF 프리미어리그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훈열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긴장하면서 게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게이머들이 한 자리 모여서 경기를 펼칠 뿐더러 저희 MBC 게임과 또 온게임 넷이 같이 경기를 이제 중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저희 MBC 게임에 중계를 하게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이제 온게임 넷 중계를 하게 되는데 저희 MBC 게임에서는 이제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저희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 세종 게임월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온게임 넷은 이제 메가웹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 볼 만한 대회입니다. 네, 바로 그 경기 개막전 경기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성준, 변길섭, 조용호, 이병민, 김한중, 최현성, 박용호, 김성민, 박정석, 차지욱 이렇게 이 KTF 프리미어리그 선수와 KT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교차해서 경기를 펼치는 인터리그 경기가 개막전 경기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KTF에는 박성준 선수, 조용호 선수, 김한중 선수, 박용호 선수, 박정석 선수, 이훈열 선수, 한흥열 선수, 서지훈 선수, 박정길 선수, 이면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 KT 프리미어리그에는 차재혁 선수, 김정민 선수, 최현성 선수, 이병민 선수, 변길섭 선수, 홍진호 선수, 박태민 선수, 성학성 선수, 김성재 선수, 강민 선수가 풀리그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규리그는 개인당 9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터리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는 네. 조금 더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한 변길섭 선수는 이제 연승을 하게 되면 연승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 그렇습니다. 그 수당뿐만이 아니라 연승 상금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모든 경기를 연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네. 마음가짐을 또 다시 한번 가지게 되겠고 예. 박성준 선수 아쉽게 뭐 첫 번째 경기를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승을 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네. 박성준 선수는 이제 KTF 프리미어리그에서 조용호, 김한중, 박용호, 박정석, 이훈열, 한웅열, 서지훈, 박정길, 김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모두 다 펼쳐야 되는데 뭐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쳐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려야겠죠. 이 경기의 전장은 루나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루나 맵에서 조용호 선수의 저그와 이병민 선수의 테란이 격돌하게 됩니다. 루나, 과거 루나 MBC 게임, 그러니까 이전 버전 맵이 활용이 되었을 때 테란 대 저그는 테란 12승, 저그 4승으로 테란이 좀 3배 이상의 승률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많은 프로게이머들과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뭐 이런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견적은 사실 나올 게 아니었는데 저그 유저들이 거의 다 잡은 경기도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 내준 경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봤을 때 조용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도 50대 50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루나, 이 맵은 로스트 템플형 스타일의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마당에 가스가 있고 그 앞마당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그가 중반까지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네. 테란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지를 하느냐 이것이 경기 승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부산 이곳 백스코 앞에는 많은 게임 팬 여러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내일 또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네. 강민 대 이윤열, 한웅열 대 김성재, 서지훈 대 성학승, 박태민 대 박정길, 홍진호 대 이묘한
대단한 선수들이 또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매 경기 경기마다 놓칠 만한 경기였고 각종 스타크래프트 관련 게시판에서는 경기를 앞두고 가진 경우의 수를 다 미리 분석을 해놓으시고 네. 점을 쳐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매첩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이 선수가 네. 과연 이 맵을 뺄 것인가 저 맵을 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뭐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 역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기를 가지게 될 이병민 선수 같은 경우는 예선 A조에서 뭐 박성준 선수는 미리 1위로 올라갔고 예. 나머지 3명의 선수들 그러니까 이병민, 전태규, 전성우 선수가 거의 4차례 넘는 그런 그 무한 재경기를 그렇죠. 보고 오라면서 아주 어렵게 올라온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만큼 이병민 선수 이런 어떤 그 오늘 이 개막일에 갖는 경기에서 꼭 1승을 먼저 챙기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가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KT, KT 프리미어리그 2004 개막전의 두 번째 경기 조용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를 펼칠 또 한 명의 대란과 또 한 명의 적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 두 선수를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먼저 조용호 선수가 인그립을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KTF 소속의 조용호 선수 현대성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잘 끌었는데 같은 팀의 조용호 선수 어떤 성적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예, 세타 공필레스 14위 그리고 통합 A맵 성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타종 적점과 같은 종적점 모두 합쳐서는 105승 78패 57.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베테랑전은 51.7% 46승 4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절반의 승률은 냈었던 그런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네. 상대를 불문하고 이런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조용호 선수 오는 경기를 좋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배팅은 큐리텍 큐리어스의 이병민 선수 만나보시죠. 네, 기복 없는 신인으로서 이병민 선수 이번 프리미어를 위해 프리미어리그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캐스퍼 공식 랭킹 11위입니다 자, 이병민 선수 앞선 경기에서 대란이 웃었습니다. 과연 누나에서는 이병민 선수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함께 조용호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KTF 프리미어리그 2004 개막전 인터리그 두 번째 경기입니다. 조용호 선수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조용호 선수 진영 도나에서 한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1시 쪽에는 이병민 선수가 붉은색 테란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자, 일단 가로예요. 가로. 이 가로만이 바로 예. 스타팅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예전에 이병민 선수는 경기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어렵게 올라온 이병민 선수입니다. 네, 같은 팀에 예전에 그 심소병 선수와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때 아카데미를 빠르게 지으면서 메딕 두 개, 그다음에 파이백 두 개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팀패 개발하면서 상대방 앞마당을 덮치는 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죠. 네. 자, 이곳 부산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T, KTF 프리미어리그 2004 개막전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부터 15주간의 대장정이 막이 올라갔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MSK 매주 월요일 온게임 넷에서 KT, KTF 프리미어리그 2004 경기가 여러분께 전달이 됩니다. 역시 테란의 초반 빠른 압박 플레이는 언제나 저그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죠? 네. 조금은 이른 타이밍에 드론 정찰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새로 지어 가로 지역으로 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오버로는 일단 가로로 먼저 보냈으니까 드론 정찰은 지금 세로로 보내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가 이동하는 동선에 경로가 그 SCV가 정찰을 하게 된다면은 그 경로에 뭐 발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는 일단 조심스럽게 먼저 세로 방향부터 정찰을 했습니다. 네, 오버로드를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게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병민 선수의 SCV는 조용호 선수 진영 쪽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앞마당에 해처리를 짓고 있는 조용호 선수. 이병민 선수의 투배럭이죠. 예, 정석 플레이. 네. 해처리 짓는 거 봤습니다. 스포닝풀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지금 깊숙이 들어가는 거고, 스포닝풀이 조금, 늦네? 라는 생각이 들면, 배럭스 완성되자마자 머리 하나 딱 찍고 바로 SCV 6, 7 동원해서 앞마당에 벙커러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예요. 지금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그 하드코어하게 초반에 머린 한 개 SCV 러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머린 한 개가 생산되자마자 한 SCV 두 개 정도만 대동을 해서 컨트롤로 드론만 1.4를 하는 예, 그런 식의 견제 플레이를 분명히 이병민 선수 할 수 있어요. 최근 A매치 10경기 전적이 지금 하단에 나왔는데 네. 대저그전, 대테라전 상대 종족에 대한 전적은 이병민 선수가 조금 나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모든 종족을 포함한 최근 10경기 상황에서는 5승 5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병민 선수의 성적 중에서 대저우전 최근 10경기만 떼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머리는 하나가 가다가 멈춤 섰습니다. 일단 이병민 선수 머리는 하나 둘 길목에 대기도 셋 넷. 자, 출발치와 동시에 뛰지 않는데요. 왜라는 예, 왜 멈춰섰는지 좀 의문인데요. 네. 네네. 만약에 좀 이런 타이밍에 머린, 첫 머린부터 그냥 SCV 하나를 동원해서 드론 견제했으면 지금 하나, 둘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은 그 이병민 선수가 머뭇거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건 이병민 선수가, 조용호 선수의 허를 찌를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 예, 원 머린 견제가 안 왔으니까 지금 약간 방심하고 있을 조용호 선수가 지금 더블이 나오는데. 마지막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늦게 조용호 선수가 저글링 빼서 한 3마리 잃었으면 병력들이 예 한번 또 과감하게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조용호 선수 수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병민 선수의 준비해온 전략 자체가 이제 아카데미가 올라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머린으로 강력하게 푸시를 한다기보다는 네. 팩토리 이후에 어떤 태클을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랍십 한 기가 생산되는 타이밍에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호 선수가 생각하기 힘든 본진의 사각지대 거기로 머린들을 올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만한 가능성이 지금은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온 것 같고요. 지금은 조용호 선수에게 이병민 선수가 초반에 당연히 해야 할 초반 압박 플레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성큰 콜론이 한 개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는 크리 콜론이 상태고 네. 이런 분위기에서 드론 신나게 지금 생산하고 레어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데다가 히드라 리스크 된 뭐 거의 완성이었거든요. 예. 일단 네, 물론 이병민 선수가 뭐 무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소극적이에요. 일단은 큰 네,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 준비해온 전략 자체가 초반에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 예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선 예. 1경기 때 박성준 선수는 바리케이트 셋으로 성큰 콜론이 셋으로 방어를 길을 내줬는데요. 예, 그때는 지금 이병민 선수가 갖춘 병력보다 규모도 더 예, 컸고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01업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와는 지금은 약간 얘기가 다르고 예. 히드라리스크 하나 빼놓은 걸 보니까 바로 움직이는 모습 가야죠. 그 러커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서 견제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V가 지나가다가 위쪽으로 빠지는 히드라를 봐서 히드라를 봤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가 벙커 건설하면서 그 히드라를 제거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아예 분명히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이 쓰이게 할 만한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식의 어떤 공격이 준비가 되기 전에 네.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견 못했죠 지금 예. 못하고 이명민 선수는 5치로 갔고요. 러커로 변태하고 올라갑니다. 예, 히드라 디스크가 러커로 변태한 다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득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을 몽땅 빼버리면서 자신의 러커까지 지금 살아남은 그런 상태니까요. 예. 네. 이병민 선수 지금까지 플레이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 플레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그가
드론 가출만큼 다 갖췄고 테크트리도 원하는 만큼 확보가 된 데다가 세 번째 처리 늘어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병민 선수는 드랍시 플레이에 좀 뭐랄까요 올인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 드랍시 플레이가 조금 허무하게 막히게 된다면 이후의 페이스는 급격하게 그렇죠. 급격하게 조용호 선수에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호 선수의 러커들이 지금 본진 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드랍시이 나오다가 이병민 선수의 앞쪽에 나오는 그 통로에 있는 오버로드에 의해서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때문에, 네, 걸렸기 때문에 이미 걸렸습니다. 이미 드랍십이 본진에서 출발하면서 자, 걸렸기 때문에 이 드랍십 플레이로 이득 못 보면 네. 이병민 선수는 멀티도 없고 엔지니어링 베이스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풀어나가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병민 선수 드랍십 전면 내리고 공격합니다. 자, 선수권은 하나 파괴 그리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순수 러커로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저원님을 같이 동원하면서 예, 방어를 해야 지금 드랍십의 그런 그 컨트롤로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병민 선수의 발을 좀 더 단단하게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스포닝 풀이 깨진 건 좀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 네. 업그레이드 이병민 선수는 저런 그 드랍십 공략을 위해서 아, 굉장히 초반부터 조심스럽게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포닝 풀 깬 거 이외에 저 드랍십을 꾸준하게 살리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캔으로 물론 꾸준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저 드랍십이 꾸준하게 살아있어야지만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 이 조용호 선수가 확장하는 예,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스포닝 풀이 깨진 게 조용호 선수에게 좀 타격인 게 왜냐? 지금 조용호 선수는 포회철입니다. 포회철이라는 얘기는 앞마당만 먹고 포회철이라는 얘기는 하이브 업그레이드 들어가서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과 그리고 다수의 럴커 예,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저글링이 타이터에서 마구마구 쏟아져야 하는 타이밍에 스포리풀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예. 병력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갖추질 못했어요. 자, 퀸즈네스트 그렇죠. 퀸즈네스트가 올라간다는 건 하이브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지금 조용호 선수는 앞마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확장 위주의 플레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다수의 저글링 저글링으로 압박해주고 또 뒤이어서 러커가 바로 와로 이런 식의 전술적 플레이로 이병민 선수를 흔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의 위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조용호 선수 드랍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호 선수 오버로드에 러커와 저글링이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병민 선수 커맨드 센터 네 이병민 선수 입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 어떤 그 저그가 확장을 할까봐 그곳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인데 그 생각의 틈을 찔러서 지금 조용호 선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 앞마당 쪽에 스캔이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예. 네, 떨어졌죠. 이건 예리하다 못해 베일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병민 선수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쨌든 만약에 드랍을 한다면 본진 쪽에 방어병력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네. 이 드랍집이 본진에 난입이 됐을 때 테크트리 건물이라든가 드론들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드랍집 대기 중 그리고 조용호 선수도 더 이상 무리하게 오버로드 들어버리지 않습니다. 대기 중 두 선수 모두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예요 일단은.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체제간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간의 상성으로 봤을 때는 이병민 선수가 초중반부터 뭐 압박 잘하고 뭐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아 빈틈놀이는 네 지금 이런 플레이가 오히려 까다로워요. 오히려 지금 조용호 선수에게 까다롭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멀티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멀티를 확보하게 되면은 테란이 저그를 이기는 건 뭐 이병민 선수 조용호 선수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라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한 번의 대규모 교전 그리고 뭐 서로 간의 유닛의 손해와 이득 이런 것들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교전 자체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용호 선수 스파이어가 제거된 상태에서 빠른 그 하이브테크를 선택을 한 그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 드랍이 그냥 허무하게 막히기 시작을 한다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자 서로 드랍이 대단히 중요하죠. 버커 있는 가운데 내리기 시작한 조용호 선수 여기서 데미지를 얼마나 비추는지 보시죠. 자 러커는 넓은 지역에 걸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몰려서 번호를 하게 되면 스캔 한 방에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러커는 좀 더 공격을 하죠. 러커는 이런 필드 뒤쪽에 번호를 하기 시작을 해야 SG를. 아, 자연스레 나왔어요. 사이버넥스. 제가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 아, 병력이 빨리 막혔는데. 아, 너무하게 다 피곤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병민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을 이제 뭐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아니면 앞마당 쪽에 SCV를 붙이고 단단하게 방어라인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병민 선수가 진출할 타이밍이죠. 예, 아까 드랍식으로 업그레이드 들어가, 업그레이드, 하이브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것을 뭐 파악을 했고 뭐 완료하는 것도 파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주면 앞마당만 확보된 상태에서 저그리 넣고 유지하고 하이브 업그레이드 들어가면 추가 유닛이 뭐겠습니까? 네. 디파일러입니다. 디파일러 다수 보유되기 전에 타이밍 넋으로 게임 끝낼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병민 선수고 그 선택은 옳아요. 나오기 시작하는 이병민 선수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이번에 미나크 뒤쪽에 벌어가고 있는 러커. 그런데 이병민 선수도 공격을 들어갑니다. 이병민 선수 공격 들어가요. 어렛을 지금 제거했기 때문에 탱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러커에 대한 포격을 퍼지지 못합니다. 예. 처음에 들어갔었던 그 대박 드랍보다 오히려 지금 드랍이 공격 드랍이 예, 훨씬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드랍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지금 자 바리케이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병민 선수는 그냥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자 디파일러 나왔습니다. 컨슈마면서 들어가긴 들어가되 지금 얼른 그 다크스웜 뿌리겠다는 생각이죠. 자 러커가 발표하되 후퇴 그렇죠. 이병민 선수 지금 병력 다 빼야 됩니다. 자 이병민 선수 본진의 데미지가 자 예 이 소규모 병력 드랍이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글링들이 드랍이 되면서 터렛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예, 러커 한기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괴롭혀주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 이병민 선수에게 다행인 것은 그 드랍을 당했을 때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는 이미 완성이 돼서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병력을 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위치로 가면서 다시 막혀갑니다. 자, 데미지를 서로 교차하면서 좋습니다만은 일단 예. 막아낸 조용호 선수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호 선수는 승기를 더 굳히기 위해서 멀티를 늘려가는 플레이가 필수입니다. 멀티를 지금 더 이상 늘리지 못하면 어쨌든 같은 자원으로 플레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테란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것은 디파일러 러커 조합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또 이병훈 선수의 병력들이 자신의 앞마당 멀티 지역에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조금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용호 선수의 앞마당 쪽에 자 빼고 있어요. 본진과 예? 앞마당 동시입니다. 본진과 앞마당 일단 본진의 오버로드가 당하면서 러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러커 앞마당에 자꾸 병력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크송 뿌려지나요? 아 못 뿌렸어요. 아 유닛을 지금 찾아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SCV의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 디파일러가 미네랄 필드에 겹쳐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크솜을 지금 활용하지 못했던 거 만약에 지금 다크솜 제대로 들어갔으면 앞마당 SCV 다 빼야 했고 네. 자 이런 연어치가 안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조용호 선수 한 번에 피스입니다. 자 그대 덤벼드는 조용호 선수 정력 빼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뒤로 오자는 이병민 여파 많아요. 여파 많아요. 아 다크솜 이병민 선수는 얼른 그 상대방 조용호 선수가 확장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빠르게 하이브테크를 먼저 간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체제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사이언스 퍼슬러티에서 이 사이언스 메슬의 그런 어떤 이레네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빌러티를 개발을 해서 얼른 지금 하이브테크의 적의 어떤 그 유닛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체제를 완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병민 선수가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가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레네이 개발을 못했는데 이제 눌러줬거든요. 자 돌아가는 이 선택 이거 중요하세요. 조용호 선수가 다시 한번 덤벼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사이에 놓이는 조용호 선수 자 기가 막히네요. 이병민 선수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리를 제대로 끌었어요. 허리를 끌었어요. 자 정말 잘했습니다. 열심히 여기서 SCV를 많이 잡아내는데 성공만 한다면 조용호 선수 이후에 경기 풀어나가기가 쉬워져요. 확장을 잡았을 때 이미 성공을 한 조용호 선수입니다. 이병민 선수 무한정 한 군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유닛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통로도 당황을 당했고 게다가 한 예. 앞마당까지 전부 다 들어버리면서 SCV 타격까지 있기 때문에 조용호 플레이 지금 주무반에 빛을 발하는데요. 조용호 선수의 확장 기지를 어떤 끊어줄 만한 정신적인 여력도 없는 데다가 자신의 유닛에 대한 어떤 피해도 있어서 글쎄요 이 지금
어느 한 군데에 집중을 할 만한 이병민 선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뒤로 피하는 이병민, 자, 본진밖에 남지 않은 이병민 선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 완전하게 가동 중단. 아, 이걸 지켜내야 될 이병민 선수인데요. 조용호 선수는 확장을 마음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이거 조용호 선수에게 많이 기울었는데요. 조용호 선수가 테크트리나 뭐 드론 타격 거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가 멀티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저글링이 그냥 저글링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저글링 탱크 2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병민 선수. 이야, 조용호 선수 오랜만에 저그 그 적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 후반에 떨어진 소규모의 드랍 이렇게 빛을 보네요. 경력 1부 나가 있는 이병민 선수. 이제는 이병민 선수가 본진에서 방어만 하고 있어도 되는 타이밍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되는데 나간다고 해서 상대방의 병력과 싸워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카운터 블로우가 들어갑니다. 카운터 블로우. 자, 본진만 달리면 끝납니다. 이거 조용호 선수가 지금 이병민 선수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든 예 그런 결과물입니다. 나올 수밖에 타격을 나올 수밖에 없게 타격을 많이 입혀놓고 그리고 나오니까 드랍 들어가죠. 드랍. 자, 탱크 한기가 쓸쓸하게 지키고 있는 이병민 선수의 본진. 자, 오버로드 입성 시작. 드랍 되기 시작하는 병력 드립니다. 드랍을 시작을 하면서 또 앞마당 속에 있었던 디파일러. 네, 러커들이 이병민 선수의 병력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디파일러 다크쇼. 다크쇼. 결승으로 치명적인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병민 선수 이거 방어하다가는 시간 다 뺏기거든요. 이미 시간을 많이 뺏긴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용호 선수의 멀티 쪽으로 병력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병력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울트라는 스테버 저글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러커 저 정도 숫자를 유지를 해도 울트라 리스크를 추가할 만한 게스의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글링을 게스 안 먹어요. 또 한번 다크성 그러면서 러커와 저글링이 입성 시작. 자, 이거 결정차인데요. 결정차. 입구가 열리나 입구가 열리나 입구에 버커 하나가 버커가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교체 공격 다크성 멀티로 격투라는 이병민 선수 필드. 모든 게이머들 구매리그 KTKTF 프리미어리그 2004 개막전 인터뷰 두 번째 경기 조용호 선수와 이정민 선수의 경기는 조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아슬아슬했는데요. 예. 이번 경기는 조용호 선수가 정말 잘했네요. 예, 이병민 선수도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네. 제가 경기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이병민 선수는 플레이가 무난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좋은 플레이도 아니었지만 나쁜 플레이 또한 예,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네. 초반에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플레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플레이한 탓에 결국엔 조용호 선수를 자유롭게 놔주는 셈이 되었고 예. 자원이 확보되고 테크트리가 확보된 조용호 선수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듯한 예, 거침없는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첫 번째 드랍 그러니까 대규모의 병력 드랍이 들어갔을 때는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어찌 보면 약간 무리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결과였는데 두 번째 소규모 드랍이 오히려 대박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병민 선수로 하여금 나온 병력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곳저곳에 조금씩 조금씩 타격을 주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병민 선수는 쌓이면서 결국엔 테크트리 그리고 다스의 고급 유닛 예, 이런 것들이 확보된 조용호 선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민 네. 선수 조금만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줬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예,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뭔가 이 가로방향의 어떤 그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을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초반부터 원마린부터 시작되는 초반의 어떤 그 적극적인 공세가 있었다면은 네. 예, 이병민 선수가 뭔가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도 이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정보통신 선두주자 KT와 KTF의 그 이용경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남종수 대표이사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1경기 KTF의 변기에서 선수 승리, 2경기 KTF 조용호 선수 승리. 네.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경기 변기에서 선수 승리, 2경기 조용호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3경기 김한종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